하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취향. 영화에서 TV나 이런 거 보고 완전히 시선 집중하겠는데. 이보다 진심일 수 없다. 좋아한다면 이들처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지금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인형이 식물이 엔티 야구가 추억이 좋은 걸 만나게. 취미가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네. 독특한 취미를 가진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있으면 무조건 타고. 그게 수집가죠. 네. 무엇이죠, 그게? 진정한 수집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안내한 곳엔 뭔가 압도적인 가득 양의 장식품들이 집안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새? 새라면 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부엉이. 부엉이? 이게 다 부엉이에요? 이곳은 그야말로 부엉이 왕국이라네요. 부엉부엉.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인지 부엉이가 사는 곳인지. 우와. 보통은 소파나 텔레비전이 있어야 할 거실에도 오직 부엉이만 가득합니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부엉이가 있을 수가 있죠? 주방도 예외는 아니겠죠. 온갖 식기류부터 세대통까지 부엉이가 점령한 상황. 박물관 같죠? 아니 이게 세상에. 다 몇인가요? 요즘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한 8,000점 될까요? 8,000점. 심하게 만드는 숫자 8,000. 부엉이 시계. 세상에 부엉이가 그려진 물건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집안의 크고 작은 소품들은 모두 부엉이로 시작해 부엉이로 끝난답니다. 이야, 휴지거리에.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겠죠? 그거 얼마도 하신데 얼마나 주셨나요? 그래요, 10년에 한 1억씩 잡으면 한 3억 되지 않을까요? 우와. 부엉아, 너 꽤 귀한 녀석이었구나. 이야, 그야말로 세상에. 억소리 나는 부엉이 사랑은 올해로 벌써 30년째. 오랜 시간 국내외를 돌며 장식품을 수집하다 보니 철, 도자기, 나무, 소라 껍데기 등 부엉이를 이루고 있는 재료도 모양도 가지각색. 와, 이거 특이하네요. 그중 가장 아끼는 건 바로 부엉이 피리. 우와, 진짜 불면 부엉부엉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이거 우리나라 부엉이가 어떻게 오는가? 맞다 맞다. 진짜 그러네. 일본. 일본 부엉이. 맞아, 소프라노입니다. 중국. 중국. 좀 퉁퉁하게 생겼죠. 아, 못 보시는데요? 저음이. 좀 슬프다. 묵직하고. 아, 열쇠고리. 아, 색깔별로 다 모으셨네. 이 양말은. 아, 이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부엉이만 있으면은 옷이 다 예쁜 것 같아요. 당연하지. 한번 우리 피디님도 제가 멋있게 했을까? 아, 예. 아, 저걸 뭐 리퍼 마신다고요?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부 평범한 옷에 직접 부엉이 자수를 붙여 완성한 거라는데요. 아, 원래 부엉이가 달려서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결과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짠! 좋네. 우와! 독특하다. 그래요. 부엉이 왕국에서 이 정도는 입어줘야죠. 부엉이 하나 붙였을 뿐인데 한층 화사해진 것 같죠?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집안 전체는 물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부엉이밖에 모르는 영국씨. 하지만 뜻밖의 반전 매력이 있다고요. 바로 수준급의 그림 솜씨. 그림도 이렇게 그리시네요. 원래 화가입니다. 제가 너무 운동력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냥 뭐 맨입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면 서양 화가로
활동하며 얻은 수익으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 어떤 그림을 그릴 때보다 부엉이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야, 침대까지 자나깨나 부엉이만 생각하시네요. 오, 그러네요. 쿠션에 뭐 가구에도 다 이렇게 부엉인데요. 일반 가정집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데 생활은 어떻게 하실까요? 부엉이랑 살겠죠 뭐. 그냥 부엉이들이? 맞죠. 여기 지금 아주 편하네요. 부엉 먹으실래? 지금 부엉이 한 20마리랑 같이 20마리랑. 이제 하도 물건들이 많으니까. 집사람이 이제 아파트 얻어서 나가고 저는 이제 가끔가다 아파트 들리지만 예. 주로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예. 특히 이 부엉이 그래 부자만 나와도 싫어해. 누가요? 우리 집사람이. 예. 부인 이제 그 하도 싫어하실 수 있겠다, 그죠? 저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아내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못 말리는 부엉이 사랑.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부엉이가 새끼 부엉인데 날개 있는 부분이 다쳐서 그 한 달 가까이 지렁이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뭐 저게 등등 이렇게 벌레를 잡아서 줬던 기억이 나요. 그 시절의 부엉이와의 소중한 기억을 꺼내면서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제비다리 고쳐진 흥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죠? 얘들이 지금 우리 30년 세월이라는 것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내 곁에서 같이 우울할 때나 괴로울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함께 같이 있었던 거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를 이완시키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주고.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돼준 것도 부엉이였습니다. 열정적인 부엉이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른다는 남대문 시장. 아 여기도 부엉이 저기도 쇼핑할 때 이 정도 부엉이 패션은 기본이겠죠. 반지 좀 탐나는데요. 어디서 딱 구하신 거예요? 붙인 거 몇 마리 있는 거예요? 한 10마리 이상 될 것 같아요. 한 번 있는데 오늘 몇 개가 더 모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미 소문 나셨네요. 여름 제품 같으면 다 신상품. 아 부엉이 신상 나왔습니다. 다 신상품이고요. 아하 신상 반짝반짝하죠. 신상품이라. 말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요. 어머, 저 반짝반짝 부엉이. 꼭 저도 데려가 주세요. 말하는 듯한 부엉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도 부엉이 많네요, 남대문에. 일이 아니라나요. 여기 오면은 마음이 즐겁고 마음은 우선 평안해지죠. 예, 예. 이건 얼마예요? 2,000원. 2,000원? 아니 30년 동안 이미 8천여 개 정도 모았는데 부엉이만 보면 여전히 설레시나 봐요. 야 진짜 찐 부엉이 사랑꾼이네요. 딱 바르면은 이렇게 사세요? 야 이것도 네 개만 사죠. 네 개씩이네. 좋아하는 것 앞에 장사 없다고 한 시간째 지치지도 않고 쇼핑을 이어나갑니다. 부엉이 우선이네요. 비는 안 오지만 부엉이가 있다면? 아이고 비도 와야겠네요. 우산 사야죠. 어때요? 괜찮아요? 야 부엉이 우산이 처음 봤어요. 괜찮아요. 예쁜데요. 부엉이 미인가 봐요. 부엉이를 되게 좋아하시네. 나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희도요.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한층 더 강력해진 부엉이 왕국. 새로 입주할 녀석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꺼내봅니다. 아, 이거 사셨군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와, 왠지 가을에 어울리는 부엉이 장식품이네요. 예. 누구세요? 오늘은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먹거리, 또 귀걸이. 워낙 볼거리가 많다 보니 구경하러 오는 지인들도 꽤 많다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모으셨는지. 부엉이의 이 양에 진짜 일단 놀랐고요. 부자가 된 느낌, 그 다음에 든든한 어떤 그런 안도감. 부엉이가 또 제복을 불러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대로라면 부엉이의 매력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릇도. 그래도 부엉이는 빠질 수 없습니다. 와, 이런 그릇이 있군요. 부엉이 하나로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지인들도 느꼈으면 한다는데요. 감사합니다. 재밌다. 좀 행복해 보이시는데 진짜. 부엉이는 열정을 되찾게 해줬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그런 걸로 기념 선물도 있어요. 인생길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걸어온 든든한 존재죠. 맞죠? 네. 네, 이런 또 귀한 선물까지. 호강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부엉이들 좋아해요? 네, 관심. 저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면 또 많이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죠. 그녀가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떡해. 지금까지 소장했었던 그런 물건들을 다 펼쳐놓고 한번 마음껏 전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보이가 좋은 걸 어떡해. 와, 행균이나 천재 같은 거 모아보면 어떨까요? 많이 쓸 것 같아요.